AI를 활용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기 위한 교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환이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으로 공부할 때는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텍스트 위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교환 자체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언어 교환을 하면서 서로 교환을 만들어서 그 교환을 가지고 상대의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내 언어를 가르치기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언어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언어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약 이제 1년 가까이 언어 교환을 해오고 있고 그 언어 교환을 통해서 나름 베트남어 수준을 내가 공부하는 베트남어 수준을 중국 초반부 아직까지는 발음도 좀 어렵고 듣기도 명확하게 안 되지만 많이 베트남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1월에 베트남에 한 2주 정도, 2주 이상 17일 정도 우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달 넘게 있을 계획인데 그때 이제 베트남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목적이고 또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마치 이게 언어 연수 같은 느낌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언어 교환을 하는데 이 교환을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AI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직업적으로 상당 기간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기초로 해서 모든 과정을 해 나가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해도 그 대상 언어가 외국어라고 하면 그게 영어가 될수 있고 중국어나 일본어가 될 수도 있고 불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될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녹음하는 것처럼 한국어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된 걸 바로 사용한다면 뭐 영어 공부를 하는 거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내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렇게 다시 번역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언어 교환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쉽게 교환을 만들 수 있나? 우선 내가 수준이 그 언어에 대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본다면 상대방이 내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의 어떤 교환을 만들어주면 1차로 좋습니다. 그럼 나는 또 역시 상대방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환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교환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서로 교환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고 교환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고 막 상대방이 안 만든다 그러면은 교환을 만들 수 있게 조금 쉽게 교환을 만들 수 있게 좀 쉽게 해주는 것도 교환을 만들 수 있게 교환 쉽게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AI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하면 됩니다. 자연에 관한 2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자연에 관한 20개의 단어를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표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10개의 문장을 만들어줘. 자연에 관한 2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자연에 관한 20개의 단어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사용해서 표를 만들고 이 단어를 활용한 10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줘. 지금 간단하게 20개의 단어 사용하고 그다음에 10개의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걸로 1시간 정도 아니면 3, 40분 정도 줌을 사용해서 언어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I를 활용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글 도큐멘트에 그 자료를 올려놓고 줌을 사용해서 화면 공유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언어 교화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통하지 않아도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따라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이제 언어 교환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콘텐츠를 만드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초급에서 중급 고급까지도 언어라는 특성 때문에 결국에는 교안 자체는 쉽게 어떤 컨텐츠 내용의 목차를 잡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범주를 같이 공부하는 언어 교환을 하는 사람끼리 공유를 해서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언어 교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것을 녹음을 해봅니다. 내가 베트남어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베트남어로 성공을 못해서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한국어로 먼저 하고 내가 나중에 중급 이상이 돼서 발음이 좋아졌을 때는 베트남어로도 한번 직접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영어로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고 또 한국어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지금 보이스 타이핑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발음만 좀 정확하게 해주면은 거의 모든 원어민 기준으로 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언어 교환을 하는 파트너도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자기 나라 컨텐츠를, 자기 언어의 컨텐츠를 그 컨텐츠를 사용해서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이제는 이 녹음한 내용을 이제 ChatGPT를 이용을 해서 교열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교열 본 내용을 뭐 지금은 공부하려고 한게 아니니까 번역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번역을 좀 우선 영어와 베트남어로 번역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AI에 가서 일단은 요거를 복사를 해놓고 우선은 이 명령어를 만들어 놨는데 요 명령은 뭐냐면 교열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그 아까 20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얘가 인식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AI가 이렇게 지금 교환이 아니라 교 아닌데 조금 이제 발음에 미스가 나서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은 안 해놨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 컨텐츠를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지금 번역을 좀 해서 이 컨텐츠를 번역을 지금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얘는 한국어는 잉글리시로 바꿔놔야 돼요. 이게 지금
원래는 한다 그러면 잉글리시 다음에 이렇게 그 베트남어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말한 내용에 대한 평가하는 거를 토스트마스터 클럽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지금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내용 중에서 20개의 그 컨텐츠를 만드는 내용을 지금 마지막에 좀한 거. 예를 들어서 20개 자연에 관한 단어를 10개 만들어서 요렇게 지금 요게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죠. 프롬프트를 해서 인식을 못했는데 챗GPT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러면은 챗GPT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지금 보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10개 이름 좀 여기 이렇게 10개의 자연에 관한 단어 베트남어 영어로 만들어졌고 이거를 이제 읽고 그다음 문장도 읽고 따라하고 서로 롤플레이 식으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요거 가지고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요 부분만 복사를 해서 이제 구글 프로그램에다가 구글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공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된다. 줌으로 해서 얘를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근데 이 컨텐츠는 쉽게 예를 들어 자연에 관한 거니까 만약에 단어와 문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꾸준히 언어 교환 연습을 한다 그러면 자연에서 스포츠, 종교, 정치, 문화, 여행, 국가, 여러 가지 어떤 주제, 물고기, 과일, 동물, 상당히 주제를 바꿔가면서 아주 아주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자기에게 그 공부하는 사람에게 맞는 또 상대방한테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입니다. 이상 온라인 언어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